그래서 이제 아까에 이어서 여기까지 보게 되는데, 지금 요 왼편에 있는 애들이 눈에 팍 띄는 애들이 있었단 거 아니에요. 눈에 확 띄는 애들이, 얘네들도 나가는 거예요? 네, 아까 거기 포장으로 나갈 거예요. 나가긴 나갈 건데, 오, 이런 애들도 있구나.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그 산수국처럼 그냥 돼버리네. 근데 아까처럼, 얘가 좀 싹수 있어 보인다. 근데 아까처럼 올라오는 것은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그거 되게 대박이었어. 그냥, 이런 거지, 일종의. 지금 얘도 지금 여기 다 올라왔네. 여기. 그치, 얘도 지금 그런 거거든. 네. 다 올라와 있네. 얘도 굉장히 작은데 신기하네. 근데 얼마나 크냐도 문제긴 하겠구나. 이게 반응이 좋은 애들이 있고 그러지 않고 그런가 봐요. 아까 걔가 참 어려운 가운데 올바르게 잘 컸어. 어디 옆방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 있는 애들은 뭐예요? 똑같은 실생입니다. 똑같은 실생. 근데 G1이랑 G2가 환경적으로 좀 다른 건지 아니면 교배 조합 간의 차이인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자란 애들이 훨씬 더 세력이 보시는 것처럼 좋아요. 얘가 환경이 좀더 나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 글쎄. 파워 그렇게 차이 없는데, 옆에도 잘 자랐는데. 근데 잘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조합 가능성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하, 그러게. 우리가 그런 거참잘 못해. 옆에 온실하고, 여기 온실하고의 차이인지. 얘들은 엄마 아빠가 뭔데요? 거기 써져 있는 대로인데 베레나 파콘 수국. 꽃이 피어봐야 알겠구나. 네. 아이고, 엉긴이라고 고생했겠네. 지금 오스모코틱스, 아니, 멀티코트를 지금 다 넣은 거죠? 네. 따로 양분 관리 양액제비 못하니까. 오케이.